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리세요? 좋소. 네, 들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들어오기 전에 노래가 끝났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방장님이 여자분인가요? 네, 맞아요. 아, 다른 방 이용해 주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얘들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코트 형님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거짓말, 저 형님 봤는데? 아,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시라고. 뭘 그만해요. 너 코트님. 아, 지겨워. 너무 지겹다, 진짜. 형, 사랑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팬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제가 알아서 얼마 하겠습니다. 안 남았던 것 같은데. 형, 그때 강원도 화천 왔었죠, 형? 화천이요? 예, 네, 그. 아,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아, 근데 저 맞아요. 산천어 축제. 예, 네, 맞아요. 맞는데 그 형이랑 저랑 아니 맞는데 네 그 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순간 욱했어요. 에이 네. 설마. 아, 코트님, 저 형 방송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네네, 연진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저 기억나세요? 누구세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아, 그래요? 아, 형.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 코트님 아유. 방송 두 번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 한 단어만 얘기하면 코트님 아실 텐데. 무슨 단어요? 그 합방 하실 때. 예, 예, 예. 아, 말자지, 말자지 아, 기억나세요? 아, 그 분이구나. 아, 오랜만이에요. 네. 아, 네, 이제 좀 착해질 거거든요, 코트님. 아, 그때 그 영상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아니, 저 이제 네. 토크온 방 들어갈 때마다 말자지 말자지 그러면서 아, 그거를 이제... 목소리를 듣고 누가 알아요? 네, 아, 그 목소리 분 아니세요? 이러면서 아... 그 코트 방송 타신 분 아니세요? 아니, 그때 이러거든요. 개웃겼어.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코트 형. 마일드 세븐님. 네. 아니, 그 실제로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꾸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 네. 아, 좀 그렇네요. 토크온이라서 뭔가 다른 자아를 장착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진짜 코트님이에요? 네. 아니, 형. 저 맞는데 마일드 세븐님이 아까부터 계속 맞는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 가리려고 저한테 자꾸 아니, 저, 아니, 내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말을도 그렇게 하시네 진짜. 아니, 저랑 뭐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 얘기하시라고. 진짜 싸워요, 형? 아, 미친. 싸움 질 것 같긴 해요. 코트 형 덩치가 얼만데. 설, 얼마 안 와도 돼. 야, 아니, 마일드 세븐님이. 아니, 잠깐, 근데 그래. 지금 연지님이랑 뭐 아는 사이인가요? 이 방에 좀 오래 계셨나요, 저분이? 저 이 방 만든 지 10분도 안 됐어요, 코트님. 아, 아, 근데 아니, 저분 네. 왜 이렇게 그 좀 뭔가. 가오를 잡는 것 같아갖고. 아니, 형이 지금 그래요, 형. 아니, 근데 마일드 세븐님. 네. 처음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약간 좀 그 네. 희한하게 기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아, 저가 형이랑요? 그러니까요, 마일드 세븐님. 네. 내가 처음에 맞다 그랬잖아요. 네.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프리카 네. TV 들어와가지고 검색해 보셔도 되잖아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면서. 그러면 내가 방송하고 있는 게 알 텐데. 네. 그 상황에서 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방에 임창정 있는 거 같은데. 오, 임창정 드립이야 병신아. 아 보통이네요. 아 보통이 왜 강타하세요? 방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방장 이 방의 주체인데. 그래 보통이 뭔데? 내가 주체야. 그런데 아니야. 형 요새 방송 잘 하고 있어요. 그때 뭐 게스트 있고 있던데. 예? 뭐요? 아 그럼 존나 끝내 씨. 아까 그러니까 나 마일드 세븐님이 난 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팬이면은 이게 뭐. 아니 팬은 아니에요 형. 팬이라 한 적은 없잖아요 저거. 아 근데 말투가 네. 상당히 힘이 거슬려요 마일드 세븐님. 아니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꺼지라고요. 그렇게 시켜드릴게요 코트님. 저 이제 코트님 애정할게요. 연지님 잠시만요. 아이 개새끼가 아 존나 귀찮네. 아이 씨발놈이 시비 걸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아까부터 말투 X같이 하네. 저 새끼 뭐 마일드 세븐? 너 들어와봐. 존나 개병신 같은 게 음흉한 말투 장착해갖고 내가 지금 몇 번 참았어. X같은 게 자꾸 긁잖아 나를.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니 왜 그래요 왜. 아니 왜 그래요. 장난이면은 내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아니 너무 말을 X같이 한다 우리 세븐 친구가. 네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또 그렇게 하시네요 이번 주. 아니 그게 없어서 그런 거냐고. 네, 뭘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냐고. 그 뭐 원래 그래요? 아니 화천어 어떻게... 그 화천에서 네. 연천어 그 축제에서 봤으면 네. 본 거지 씨발로마 네가 뭐 뭐라고 개새끼 음흉하게 그렇게 쳐 웃어가면서 넌, 아니, 원래 이래, 무슨 데스노트 엘마냥 그렇지 정통치도 별로 안 크던데. 그럼 씨발로마 실제로 봤을 때 네가 나한테 까든가. 병신 같은 새끼가 인터넷에서 랜선 연결하니까 이 개새끼가 쳐 빠개가면서 아유 음흉한 씨발로마. 아니 씨발 병신 같은 개자식아. 아 여보세요? 너 뭐하고 있었던 새끼인데 너 아유. 방송에 나온 적 있어 그래서? 씨발아? 아 여보세요? 조병신 같은 옆에 또 여자 있나? 이 새끼 여자 앞에서 가우 잡으려고 이질하고 있었네. 개병신 새끼 아유 씨발아. 아 형님. 그러니까 네 뭐 하는 새끼냐고 이 씹탱구리 새끼야. 아 뭐 하는 새끼예요. 그냥 사람인데. 같은 새끼야. 형님. 아니 뭐 저도 하는 새끼가 뭐 씨발 실제로 하는데 뭐 어쩌라고. 아 얘기해봐. 너 이거 은근히 사람 시비 걸기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긁어가지고 지랑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 병신 같은 새끼야. 너 저 방에서도 방금 강퇴 당했잖아. 그럼 누가 잘못한 거겠냐? 야, 저 잘못했겠죠. 나는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좋게 좀 하고. 야 지금 새벽 네. 5시가 넘었잖아. 네요. 네가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면 개새끼 어디 가서 딸이라도 치고 풀든가 해. 병신아. 그런 마음을 자꾸 에너지를 자꾸 다른 남한테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풀고 있잖아. 아니, 저가 풀라고. 저가가 아니고 제가 하고 네. 이 씨발 못 배운 병신 새끼야. 네, 말을 또 그렇게 PC방이냐? 네. 아유 PC방에서 코코나는 거 보니까 알만하네. 병신 새끼. 아무런 실속도 없이 그냥 음흉한 아니요? 새끼네. 형 갈까요 형 지금? 아 오든가 이 개병신 새끼야. 아니 갈까요래 미친 새끼인가. 아니 너가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씨발 뭐 네. 거기서 나한테 시비를 걸든가 뭐 그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그렇죠, 기억하기로는 아니, 내가 아니, 그때 갔을 때 내려가 이 씨발아. 내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기로는 다 어? 코트 형 아니세요? 어? 코트 형 아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사진 찍고 다 나 그날 여기에 경련 올 정도로 이러고 사진 찍은 거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토크온에서 봤다고 저렇게 싸가지 없이 나와? 미친 자식이네 후레 아들 놈의 새끼가. 아 존나 열받네. 아니 나 뒤에서 이 지랄하는 게 너무 역겹네. 하이에나 같은 새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까. 지금도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네가 자신 있었으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든가. 개음흉한 새끼가. 어? 도라이 새끼도 아니고. 여보세요. 이제 얘기해봐. 아 저 진정을 좀 했거든요. 너 말투 안 고치면 나 너랑 대화 못하겠다.
어떻게 뭐 계속 뭐 그냥 이런 상태로 남을래 아니면은 좋게 좋게 저와... 인간적인 또 그런 어 마인드로 갈래? 저와 진정을 좀 했어요. 저가가 아니라 제가라고 이 못 배운 시크한 제가 양은 냄비 대가리 새끼. 제가요 형. 너 미성년자냐? 아니요 형 22이에요 형. 군대 안 갔어? 군대 가서 만났잖아요. 어?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외출 나가지고 형 만난 거예요. 아 그때? 네. 아 나 누군지 기억나네. 야 왜 그래? 너 왜 인터넷에서 왜 그러냐? 아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진짜 처음 맞으려 그러냐 지금 나한테? 저 오늘 토큰 처음 했어요 형. 아 근데 이게 너의 어떤 그런 방식이고 그런 거면 내가 네. 어? 좋게 뭐 나도 경계를 안 할게. 근데 아까는 너무 불쾌했다. 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뭐 PC방에 지금 친구랑 같이 왔어? 네 형. 집에 안 들어가니? 휴가 나와가지고. 아 아직 군인인 있어요. 상태야? 네 형. 그럼 쫄병 스낵이나 처먹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 네 형. 아 장난이고. 아 그래. 저가 형이 아 형이 좋거든요 형 진짜. 저가가 아니고 제가라고. 아 제가. 와 씨발 아, 지금 MZ들 어떡하냐? 아 제가 형이 좋거든요 형. 어. 네 형. 나이도 있으신데 욕은 좀 싫어 이 씨발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싫은데? 아니 어쩔 그... 건데? 아니 어쩔, 네가 어쩔 못, 건데? 형도 어? 형도 지금 넷이라고 너 까불지 마라. 너 진짜 이런 성격 너 진짜 어디 가서 처맞기 좋겠다. 저요? 너 진짜 네 이게 네 안에 숨겨진 자아면은 계속 네. 숨기고 살아. 근데 이게 어딘가 실생활에서 나오잖아? 너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대 쳐맞고 그냥 뻗을 것 같아. 진짜 형이 높아진 네. 거 얘기하는 거야. 걱정돼서 어, 그런다. 정보 줘가지고. 어. 그래. 근데요 형. 남 인생 신경 안 써도 돼요. 까 잡서. 어, 까 잡서. 네. 알았지? 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아 형. 형. 이 새끼 일부러 이러네. 알았어. 아, 이제 꺼져. 이제 연진 씨랑 대화하러 갈 거니까. 아니 일부러 저런 거네. 아 나는 내가 아까 내가 왜 그러냐면은 아니 실제로 봤는데 막 말을 저렇게 하는 거면은 그때 그게 가식이었다는 거 아니야? 나 그게 너무 갑자기 확 올랐었어. 어 실제로 안 보고 그냥 저렇게 음흉한 사람들은 내가 많이 상대해봐서 그랬는데 실제로 봤다 그러는데 저렇게 하니까 어 약간 인류에 사라질 뻔? 아 방에 들어가지 못하네.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가 뭔디니? 아 뭐야. 아 강퇴 해주셨네. 조이님. 아 쪽지온 예. 고민이 뭔데요? 아 잠시만 쪽지. 오케이 돌아왔다. 초대 가게서 가가지고. 조용조용. 네 말씀하세요 연진 씨. 아, 그 잠깐만요 하면서 그냥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드렸어요. 아, 좀 심심하셨나 보네요. 네. 방에 좀 인재가 없죠? 반찬이 없죠? 아니요, 그 저 도핑님이 계속 저 뭐예요? 하면서 진짜 냉정하길래. 네, 잘 가세요. 진짜 실속 없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토크온에. 이 시간대가 항상 많죠. 남 대화하는 거 쥐새끼 마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지금 이 시간대에만 잣대가 좀 높은 게 아닌지. 킹콩님. 네. 어? 말하네? 말 안 한 줄?
하나 안 하나죠? 점점님. 안녕하세요. 아, 좀 뭔가 너무 약간 중구난방인데 중구난방인데 그 오디오 안 겹치게 할 말만 좀 하면서 네, 좀 방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알아서 한다는 새끼 내 방송 매일같이 따라오는 약발방 따라오는 개 좀비 새끼인데 오늘도 따라와가지고 저 분탕치고 있네. 개버러지 새끼. 언제쯤에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까요? 우리 리을리을이가 목소리 듣기 싫다고 아, 훈련장 알았다. 댓글에도 매일같이 리을리을 저 음흉한 새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꾸역꾸역 방송에 출연한 이유가 뭘까요? 화났네. 피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남을 까지 않으면 웃길 수가 없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님이요. 아 저요? 난 빠져. 아, 궁금해서 지금 하남자들 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한 명 공격하기 지금 집단 린치들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님처럼 아무런 궁금해. 영양가도 없이 시발 가만히 죽닥치고 있다가 뭔가 시비거리 하나 있으면은 그때서야 튀어나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 당신이 저한테 시비 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은 아니, 그런 거 말고는 대화가 안 돼요? 후후님은 주체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시비 건 게 아니라 약간 비판을 한 거 같은데. 그 옆에서 누워드는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렇게 하남자들 남성성 잃어버린 이 유사 수컷 새끼들이 토크온에서 방송한다고 지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여러 명에서 한 명 잡아 물어 뜯으려고 이 지랄하는 게 너무 역겨워요. 아니 고트는 왜 그렇게 미운 신우 역할까지 하시면서 공격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들? 제가 이 방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방송을 한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후후님이 뭔가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은 말. 그거에 대해서 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없이 그냥 근거는... 시비 걸지 않고는 남 못 웃기세요라는 건 저한테 아, 시비죠. 진지충, 진지충. 코트님한테 왜 그러세요? 그거는 코트님의 유튜브가 근거고요. 자, 본인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이런 상황이 우리 연진님, 우리 방장님한테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나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성 없는 대화 같은데. 후후님은 분위기를 환기시켜볼까요? 아 닥치세요 씨발 새끼야. 내가, 내가 말하고 연진님 있잖아. 같은 권한이 있었으면은 저는 이미 지금 3명 죽여버렸을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은 후후님 말할 거 뭐야 나 잘못 강퇴한 거 같은데? 아마 다시 초대가 올 거야. 강퇴하려고 했다가 타이밍 나가가지고 예, 잘못 강퇴 됐죠? 네네 죄송해요. 예, 아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일단은 좀 저는 좀 정리를 하자면 제 입장은 그거예요. 후후님 맞아요. 그거 좀 들러붙지 마세요. 아니 그 방장 방장이 말하는 것 같으면 일단 후후님은 말하는 수준 보면은 아이끼 10도 안 되는 초돌새끼예요 저 새끼는. 그냥 하남자 에이. 새끼예요. 대화에 주체적으로 뭔가 끼지는 못하겠고 얘기하고 에이. 있었다가 갑자기 시비거리 나오니까 건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분량 채우는 개쓰레기. 결국은 후부님은 남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잖아요. 후부님 반박해보세요. 그러시는... 코트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굳이 아니 후보님 저희가 이거 웃기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이 버러지 새끼야 아. 근데 잠시만 들어가서 딴이나 치세요 후보는 좀 짜그라져 있고 예? 저는 후보님이 막연한 주장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방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 말해보세요 후보님 네 코트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구독해드릴게요 맞죠? 지가 추세에 물리고 자기 반박의 여지가 없으면 저렇게 바로 태세 전환하는 거 저게 요즘 롤데남들의 특징이에요 거북유방단 새끼들 유사 수컷 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토크원에 많으니까 찐따 특이거든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선시비 걸어놓고 호기롭게 걸어놓고 수세에 몰리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병신 새끼 고태형 아니 들리시나요 혹시? 아 들린다고 했지 몇 번 말해요. 어 좋다 좋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참 잘 살아.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정리해서 해드리면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예. 이거 어떻게? 아 듣고 싶지 않으면 예 아니 근데 아니,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높이시면 좀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아니 언성을 자꾸 높이시니까요 이 새벽에. 아, 그래도 그래도 점점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코트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소리 끌게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네. 그래요. 그런 유연한 대처가 저는 점점님이 저와의 어떤 잠깐의 논쟁에 있어서 뭐 하나 배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방금처럼. 듣기 네네. 싫으면 하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보기 좋아요. 네. 예. 제가 하나 배워갑니다, 코트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리만 듣다가 안녕하세요. 이걸 배우는. 아 안녕하세요. 소리 끄겠습니다. 마주 있다가 네. 제가 소리 배워가 먼저 소리 끌려고요. 제가 듣기가 싫어. 먼저 말해도 될까요, 혹시? 듣기 싫은 거는 똑같아요. 매한 가지. 아 예. 그럼 코트 형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좀 방이 좀 평화로워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코트님. 굉장히. 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솔로몬이세요. 네. 코트님. 네. 아, 저 형 때문에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방에 렉이 좀 걸리는데 뭐지? 에, 다 강퇴하면 돼요, 씨발. 맞아요. 아, 화끈하시다. 예, 뭐가 문제예요? 깔끔하네. 근데 이 방 되게 재미가 없다. 좀 텐션 좀 띄워주세요, 님들아. 근데 방장님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장님이 띄워야 된다는 권한이 있나요? 님들이 아, 띄워야죠. 안진님. 아니, 갈 방 없어가지고 제 방 들어왔는데 분위기를 안 띄운다는 건 님들 잘못 아니에요? 아니, 안진님, 저 멋있는 남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예? 멋있는 남자라는 저 사람 있잖아요. 네. 아까 리을리을 그 새끼예요. 다른 아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전 저 새끼를 알아요. 아니 저런 병신 찐따랑 얘기하지 말고 네네 맞아요. 한 번만 주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주목해 드릴게요. 예 아니 그 제가 왜 듣기 소리 끌게요. 끄고 싶어요. 주목은 하는데 소리는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드립이야 병신 새끼가. 아 진짜 살처분 마렵다. 아, 방이 좀 노잼인데. 그니까 멋있는 남자님. 네. 님이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요?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졸한 짓 같은데요, 멋있는 남자님. 본인은 아무것도 전... 행하지 않으면서 방이 노잼이네 어쩌나면서 물타기 하시는 게 한 남자의 표본 같습니다만. 어쩌라고요? 병신새끼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알아 할게요. 알아 할게요? 되게 쌍아지가 없으시네요. 제가 알아 할게요는 무슨... 아 죄송합니다. 아니 평소에 얼마나 남들이랑 대화를 안 하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는 아니고 제가 알아 할게요는 뭐예요? 이게 토크온 그 유행어예요. 알아 할게요. 넌 토크온 유행어 드립이야. 아니 어휘로 개딸리는 게 너무 좀 창피하네요 진짜. 아니 뭐가 하루에, 창피해? 님 저랑 하루에 뭐 대화를 안 하시죠? 뭐가... 하루에 대화량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는 사람 첫마디 내뱉는 사람. 저는 토크온 항상 있어가지고 아침에 많이 대화해요 여기서. 하루에 뭐... 아, 7시간? 그게 네 인생이야 병신새끼야. 어 여기서 말하기 연습하고 나중에 사회 진출하는 거죠 뭐. 여기서 말하기 연습해서 현생에 도움될 게 없잖아. 말하기 연습. 그냥 방에서 씨발 신은 내면서 그냥 딸딸이나 치세요 병신 새끼야. 아 우리 연진님 잠시만요 연진님 나 이거는. 어 머리 든 거라고는 지방이 껴가지고. 아 말을... 연진님 나 좀 아쉬운데. 기죽박죽하고. 네, 진정하시고. 아 연진님 방금. 뭘 진정을 해 씨발 새끼야. 아니 뭔가 간호사. 연진님 방금 멘트 치신 게 아 진짜 내 연진님 이 방이 어떻게 내 믿음의 산물 이었는데 약간 그걸 깨셨네. 아니 남자가 아, 코트님 그건 좀 아니 남자가 재밌... 방에서 그 골방에서 맞죠. 그 용두질만 한다는 것은 좀 남 불특정 남수의 남성에 대한 좀 혐오 같은데요. 아 혐오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냥 근데, 지 인생이 혐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역으로 바꿔서 노력하시네 그래도. 역으로 바꿔서 여자들이 네, 여자들이 방구석에서 뭐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딱풀이죠. 예. 한다고 아, 했을 때 그 발언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은 현생에서는 나불거릴 힘도 없으면서 투코원에서 얼굴 안 보인다고 나불나불거리다가 괜히 쳐맞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저런 새끼들은 괜히 제가 건드는 것 같나요, 코트님?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이게 그 저 용두지를 저기 뭐 딸딸이라고 하신 거는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민감하죠. 아니 저는 제가 여자한테도 말자지 팔뚝 같다고 제가 드립까지 쳤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그런 드립 한번 쳐.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직업 자체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과 귀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그 정도는 이제 재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연진님. 네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연진님이 좀 뭔가 섹시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연진님이 좀 뭔가 섹시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 코트님 그냥 남을 까세요. 그냥 하니 대화를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 후우님은 잠깐만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않네. 후우님은 아주 쥐새끼 같은 아주 졸렬하고 치졸한 인간이네요. 대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뭔가 좀 깔만한 요소 있으면 그때 튀어나와가지고 하이에나 마냥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사세요, 후우님? 대답도 안 하죠? 근데 코트님! 다시 숨었습니다. 제가 코트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좀 팬들, 팬 적혀있는 분들이 되게 좀 정상이 아니네요? 팬들 입장에서도 연지님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하죠. 저 정상 아니에요. 근데 너무 대놓고 까니까 기분이 좀 더럽네요. 에이 아... 뭐 어때요? 님이 누구 어떤 나가세요 병신 새끼야 이 고아녀나. 아 고아는 아. 좀 시발 새끼가 씨. 모친과 부친의 이제 여부를. 아 괜찮아요. 저분보다 더 빌런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근데 저는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보니까 저도 여성으로서 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남성이라고 코트님이 이제 듣기 싫다 하시는데 저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네. 연진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정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성별을 고를 수가 없고 인종을 고를 수가 없는데 그 태어날 적부터 정해지는 것들을 가지고 욕을 한다는 건 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씨발 나 강퇴했어. 기분 나쁜가 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렁님께서 채팅 치시는 소리가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아니야. 아, 잠깐만. 나 아니야. 벌렁님이 방장이시면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누군데요? 죄송합니다. 벌렁님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벌렁님입니다. 토론방인데 토론할 분위기가 같이 키보드 부셔버리기 전에 소리 내지 마. 네. 됐죠? 벌렁님.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세탁 친구라고 세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였다면 광태를 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 인맥이에요. 네 일단 그러니까요. 남녀 갈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아니요. 그 생각 안 듣고 싶고요. 이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 방은 아주 마초니즘이 만연한 쓰레기 같은 방이에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방장이란 그러니까. 생각은 분별력도 없고 벌써부터 남자를 감싸주고 있는데 저런 개병신이 여자 욕이나겠지. 아, 니도 니 가족 감싸잖아요. 아, 가족이에요? 벌렁님이? 아니 님도 님 가족을 반짝거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 그럼 개새끼야. 피가 섞였어요? 가족은 아닌데 피가 섞였어요? 아, 왜 저번에요? 저희 저번에.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벌렁님도 잘못하신 게 뭐냐면 본인의 채팅 소리가 크다는 걸 인지를 했을 텐데 이거 이 정도 데시벨이면은 다른 방에서도 걔 쌍욕 네. 쳐먹고 내 쫓겨질 만한 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는데 사람... 지금 참고 있었던 거예요, 벌렁님.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이크 켜놓고 채팅을 계속 저렇게 시끄럽게 친다는 거는 네. 마치 나 이 방 방장이랑 나 닉네임 맞춰져 있는 거 보이지? 나한테 깍지나 이 개새끼들아. 이런 라인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 지적 좋았어. 지적 좋았어, 좋았어. 그러니까 벌렁님이 하는 저 행동이 방장님 믿고 깝치는 거니까 강퇴를 한번 시켜야죠. 너무 갑질한다 근데. 아 근데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어요? 근데 방장님 잘 봐요. 저 방장님 잘 봐요라는 거는 제가 방장이 아니고 님이 방장인데 벌써 저한테 방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 죄송해요. 님이 벌써 지금 죽일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에 못 나와가지고.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방을 팠는데 누가 토론을 하고 싶겠냐고요. 이 개병신 새끼야. 토론을 하고 싶으면 오염수가 맞죠? 결국은 방장의 수준에 따라서 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새끼는 아니다 이거.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사된다. 안 물어봤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퇴를 안 하고. 지금도 강퇴를 안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돼도. 방장님 토론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방에서 병신짓 하고 싶은 거죠? 아 진짜 기분이 아주 싸다고 좋아하면서 씨발 가서 쳐먹어. 벌렁님 나대는 거 지금 보고 아, 계속 방장님은 지금 감싸주고 계신 거죠? 아 방장님 근데 왜 병신인데 왜 안 내려주... 귀여워서 짜릿해요. 니엠이 창녀. 내렸어. 방금은 방금은 패드립 쳤는데 자기 지인 감싸주네. 이방 패드립 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 어 그럼 저도 벌렁님 패드립 해도 돼요 그러면? 티엔님 일단 사연을 마이크 끌게요. 니엠이 창녀 티엔님. 와 방장 벌렁 믿고 저렇게 깝치는 거 방장이 아무 제지도 안 하네. 근데 토론방이 네 이게 어떻게 토론방이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면 반들이 그만하나요? 와 이거 즐긴다 방장. 아니 님들아 방장 이 새끼 지금 이 상황 즐기고 있음. 그냥 나가는 아니, 게 맞는 거 같아요. 고마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갈빵도 뒤지겠고 비도 오고. 네,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랩비트스.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 네, 인사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말씀 인사를 하세요, 님들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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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또 컨트롤 못할 거면서 10명 방 만들어 놓은 거 방장이 또 간종 새끼인가요? 네, 약간. 그럼 나는 간종 광광광. 이거 뭐 스펙 틀어놓고 뭐 노벌 막 노래 여 시험 이따 빠 시험 이따 빠 이따 갑니다 우승 이라며 와 디보님 또 오셨네 10세기 기 같다 기 시험 이따 빠 이따 갑니다 우승 이라며 보통씨 네, 재미없고요 방관리 안 해요? 예 방관리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내가 지목한 사람도 강퇴하면 돼요 가스라이팅 온 크크크 강퇴요 예, 잘가 친구야. 감사합니다. 아니 방장님, 제 만능 저격총 성능 잘들 보셨죠? 대화할 네. 때 끼어들거나 야. 방에 영양가 없는 족 같은 맥 끊는 병신 같은 소리 하면 예. 제 음성 인식 만능 총에 사살 당할 수 있으니까 다들 주둥이 털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타메일 저격하세요. 안녕하세요, AK 보건입니다. 연진이 씨발년에 들어왔네. 스윗동남 강태요. 어 도망갔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그 사람 아니, 스스로. 아니 저 채팅 뭐죠? 님들 전형보다 제가 뭐가 더 부족하? 야 그 조병신 같은 게 뭐죠? 근데 걔 조병신 같긴 해요 사실. 40도 신님. 예예. 한번 경고 드릴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다행이네 그래도 옐로 카드라서. 예예. 예. 저 그래도 좀 자비가 있는 편이거든요. 시제를 드렸네요. 예, 예. 구름님 안녕하세요. 예. 강태요. 오, 빠르네. 아니 근데 방을 아싸리 좀 줄이거나 비번을 거세요, 방장님. 어차피
대부분이 듣고 있어요. 예. 어, 방 잠 거요? 예, 그게 맞죠. 방 락 걸죠? 예. 아니 그 연진 씨가 보통 씨 엄청 견제하네. 예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좀 재밌게 드립쳤던 사람인데. 연진이 보통, 아까 한 방장님 보통 같은데. 보통 씨에 비하면은 크게 영향력 없지. 왜요? 네. 무슨 일이에요? 괜히 자기 띄워주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멍청한 척하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역겹네 보통씨.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맞잖아요. 연진씨 내가 보통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잠시만요, 우리 보통공주 욕하지 마세요. 와 보통공주 와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멋있다. 아 멋있다라고 한 새끼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겹네. 그만 따라다니라. 소름 돋는다 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보빨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빨람이 뭐예요? 약간 저 친구처럼 막. 아 약간 좀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 예. 저 제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귀여워서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그니까 좀 남자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 근데 씨발 존나 답답하네. 말 좀 빨리 하면 안 돼? 말 많았으면 안 하면 안 돼? 말 좀 빨리 해주세요 진짜. 아 제가 좀 말 좀 느린가요? 네. 내일 렉 걸렸나? 하이어 강태 좀 해주세요. 예 나갈게 쉴게요.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여성성이 강하다 이 소리이신가요? 아,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귀여워서님이 사람으로 인식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소나 돼지, 닭 이런 뭐 가축으로 인식이 될 정도예요. 지금 말을 심하게 하시는데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말이 심한 게 아니라 그쪽의 목소리나 말투나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게 굉장히 남성성이 떨어져요. 여자는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는 여자 호르몬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귀여워서님의 목소리에서 남성 호르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 그거 알 바 없고요. 예. 예전부터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자제를 부탁드린다 그래야죠. 예. 토크원에서 그래도 많이 꼬셨는데. 그러면 코트님은 잠시만요. 저기 그 보통님께서 썩마딕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뭐 썩은 마구간딕 아닌가요? 썩은 마구간딕이요? 예. 아, 썩은 마구간에 있는 그 딕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썩마딕 아닌가요? 새로운 해석이네. 참 이래서 보통 씨가 좋다가도 싫고 그래요. 애증 관계인가요? 썩 말지. 아니요, 애증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애정을 하는 관계죠. 애정이요? 네. 보통 정말요? 씨, 예? 저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받아주고 있지 않을 뿐이죠. 아. 방장님 사실인가요? 그런가. 에이 방장님 최근 남친 있다가 헤어지셨어요? 예, 왜요? 쪽지가 막 계속 오는데 저한테도 왔어요. 그거. 아 그럼 수신 거부하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네 거부하세요 그냥. 저도 그 쪽지 받았는데 그 쪽지 내용 이 방에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에서 풀겠습니다 그 내용. 보통 씨 당신에 대한 정체가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신고 해도 의미 없어요. 자 속보입니다. 토크온 유명한 쓰레기, 인간 쓰레기, 보뚱이. 나이는 23살이라 그러고요. 사는 곳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약을 복용 중이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이 쩔어 있습니다. 사회생활 전무하고요. 경제적인 활동 해본 적 없고요.
대구 노변 초등학교 16회 졸업생 일배 출신입니다. 5년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대구 오피스텔에 살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준비하던 중 부모님에게 매달 2-300만 원 지원금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가서 토크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디다 쓰세요 매달? 아, 평소에 키보드 타자 치는 거 보면 맞춤법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무식하고 멍청하고 기본의 상식, 지식, 수준이 없습니다. 고로 불쌍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한마디 했는데 자 뉴스 속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님 그만해 주세요. 자 또 다른 속보입니다. 귀여워서 참 귀여워서 님이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군대에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본인의 성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아 진짜. 근데 기어우선님 여행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저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아시네. 저 9월에 친구들이랑 방콕 여행 가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아 보통이 짜친다 짜쳐. 보통이 남자친구가 있으셨어요? 예? 전 잘 몰라요. 전 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왜 저러는지. 너의 두 눈을 감으면. 아 코트님. 예. 아 우리가 있지 그걸 또 그 복붙해서 읽습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신고할게요. 신고할게요. 출생신고는 하세요. 혼인신고할게요. 미안하지만 족돼지 똥녀는 받아줄 수 없어요. 아 잠시만요. 혼인신고라고요? 같이 살 때는 되지 않나요? 보통 씨. 네. 방을 한 번만 열게요. 한 번만 열게요. 딱 한 번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보통 씨. 네. 민지 초대할 거면 초대하지 마세요. 민지 아니에요. 아, 나 그 새끼 지겨워. 그 날 먹어. 이 친구가 오고 싶어 하나 봐요. 그 친구는 초대하세요. 네. 날 빨리 먹어. 이 새끼야. 그렇다면 날 먹어. 헤헤 코트님 방송 봐야겠다. 헤헤헤 노래하는 코트 방송 봐야지. 아 비가 언제 그칠라나. 비가 계속 오니까 이게 진짜 계속 마음이 좀 울적하네. 밖에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울적하세요? 넌 좋겠다.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도 만족감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인터넷에 사는 거는 만족이 안 된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자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얼마든지 사귀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잘생긴 외모. 그 정도 귀여운 몸매. 많은 여자들은 가질 수 있지만 널 가질 수 없잖아요. 안경만 안 끼면 알파벨 아닌가요? 토할 것 같다. 아, 못하겠다. 코트님 비위가 굉장히 좋으시네. 오늘은 좀 보통이 약간 좀 당근을 주는 날이거든요. 다른 날은 채찍을 휘두르고. 1111? 말 안 하잖아. 아! 야래 그분 아닌가요? 네 보내. 예. 말 안 하면 강퇴할게요. 강퇴해. 네. 아. 방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거 질문한 새끼 강퇴하세요. 예. 저도 안 궁금한 거 물어보니까. 야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 개새끼야. 딱 봐도 그냥 밥동딸인데. 딸은 빼주세요. 보통 씨. 예. 토크온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이 없어진다면 당신의 존재가 아, 지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관짝 관짝 차야죠 관짝. 관짝 댄스 줄 거예요? 저 그러면 네. 토큰 서비스 종료하면 그 방장님 전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되나요? Happy happy happy. 아니,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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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연락처 받고 싶은데. 보통 씨. 예. Happy happy happy. 어, 감 다 뒤지셨네요.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통 씨는. 제가요. 예. 한 번만 해봐요. Happy happy happy. 아니 더 높다니까. 더 높게 어떻게 하노 진짜. 아아 그때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한번 해봐요. 최최 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한번 더. 해피 해피 그거. 해졌을 것 같은데.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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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혼자 웃으면서 무릎 타고 있는데. 조용할게요. 어 씨. 보통 씨. 야. 이제 그만. 예. 죽어주세요. 이제 어. 그만 죽어주세요. 어 진짜. 죽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좀 하나 추천해주세요. 아 이제 부모님에게 받는 2,300만 원의 그 군자금도 아, 아닌. 아 왜 다 믿습니까? 생활비 그만 받아 처먹고 이제 현실로 나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생활비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받는다고 치자고? 치자고가 아니라 당신이 너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아무런 생활도 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집이라는 방공호 속에서 매일같이 토크만 하고 있고 그러고 어. 있는데 그 자금은 부모님께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셔터뻑껍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진짜 오지랖이 너무 넓으세요. 썩마딕 오지랖이 썩마딕. 너무 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썩마딕. 말하는 거 같은데 썩마딕. 그래도 부모님이 아, 매달 2,300만 원 지원해 주시면 어느 정도 마딕. 경제적인 약간 능력 좀 뛰어나신 분들이네. 아... 부럽다.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만할게요. 왜요? 더 해보시죠. 투자한 만큼 들어오는 게 없어. 사실 좀 안타까울 뿐이죠. 맞죠. 투자는 2,300만 원씩 길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는 짓이라곤 방구석에서 몇방이나 파고. 아 근데 저 삶이 참 부러우면서도 안타깝다. 걱정이 아... 없잖아. 부모님 일단 잘 사니까. 내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사생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주제가 됐다는 게 썩마딕 썩마딕 존나 뭐다 뻑거네 썩마딕 썩은 마을의 딕. 아 진짜 기분이 더럽잖아요. 기분 나빠졌어. 기분 좋게 해주세요 님들아.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야, 기분 나빠졌어요. 저 지금 미간 찌푸렸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와, 신뢰가 자꾸 더 심해지네요. 네? 아, 진짜 얼른 병원 가서 치료 좀 해봐야겠다. 엉덩이 치료를 받는다고요? 네 이거 엉덩이에서 신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신뢰가 난다고요? 예. 몸뚱이에서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본인의 예. 그 둔부에서 나는 냄새 자꾸 남한테 얘기해주는 게 한때는 웃겼지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역겹고 당신이란 인간도 보통이랑 별다를 거 없는 인간 같아요. 보통이가 어때서 보통이랑 그런 더러운 얘기 안 합니다. 보통? 뭘 더러운 얘기를 안 해. 너 저번에 제일 역겼을 때가 네 무슨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했던 얘기 나한테 음담패설하고 나한테 성추행했던 거 존나 역겼는데 예? 자 그랬나요? 아직도 기억 못하네? 그랬나 보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자기 무슨 겨드랑이 살 완전히 그냥 애기 같은 부드러운 겨드랑이 살인데 거기다가 우와. 커트 얼굴 어? 파묻게 해가지고 안아주고 싶다고 하면서 굉장히 같이 뭔가 좀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안고 싶다 약간 이런 걸 표현했잖아요. 나 그게 너무 싫었다니까요. 보통시 당신의 너덜거리는 마치 아기 코끼리 덤보 귀때기 마냥 펄럭거리는 당신의 겨드랑이에 누가 눕고 싶겠어요? 물론 귀여워서라는 저런 사람은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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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닥쳐 하피 어 근데 코토님 네네 그래서 뭐 좀 기분 좀 좋아졌습니까? 솔직히 제가 좀 해피 바이러스죠? 아니요 오늘 코토님 그 방송이니까 마음이 매우 울적해 보이시던데 저 오늘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했던 날이에요. 저 왜요? 풍선이 방송... 안 들었나요? 근데 그렇게 남의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요? 이러면서 네. 조롱하지 마세요. 조롱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서요. 뭐 왠지 그거 아니면 고민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풍선 안 터져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 아프리카 TV가 많이 힘든 게 팟빵 아니면 많이 힘들어서 뭐라고요? 요즘에 죄다 요즘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액 그거 액타 저기 보통 씨. 네. 그 야 너 말 시켰다 야. 보통 씨. 네. 그 부모님이 받는 돈 조금 일부라도 저한테 줄 수 없을까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본인의 유명세를 올려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 나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네. 호트님. 네. 제가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호트님한테 다 드릴 겁니다. 진짜예요. 네. 보통씨 넌 나의 우상이고 넌 나의 꿈이야. 계좌 잔액 인증타임 한번 갔죠? 혹시 1000개는 쐈나요? 보통이? 네? 저분한테 1000개는 쏘셨나요? 너 내가 호구 같니? 은근히 또 방송에서 이렇게 유료 아이템 선물한 사람들 호구 취급하면서 내 아니. 방송 방해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 저를 몰아가니까 존나 역겹다 이 년도 씨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내 입장 바꿔갖고 존나 안 되고 있을 때 아 또 나쁜 사람 만든다. 그나마 좀 좆됐다. 됐다. 너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한다 이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발, 너무 존나, 하긴 했다 인간적으로. 품막 발언 존나 하네. 와 너무 안 그래도 안 터져갖고 지금 힘들어 죽을라 그런 사람한테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그나마 친분 있는 사람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네. 아니야 호구 도립이 그드립이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귀여워서랑 40도가 저를 몰아갔잖아요. 저 몰아가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방송 그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토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소름이네. 오늘 코토님 되게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는데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말고 살짝 좀 심하게 하신 거 아니야? 사과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말을 하면 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코초님. 뭘요? 제가 말하는 걸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요. 엉뚱하게 알아듣지 마시고. 무슨 말인데요? 이렇게 지 기분 안 좋으니까 멋대로 해석하네. 미친년. 아니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방장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네? 방장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방장님이요? 네. 코트님 기분 안 좋은데 놀리고 막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네. 예. 제가 뭘 생각해 봤는데 제가 뭘 좀 잘못해 보려고요. 지금부터 좀 내려가 있으세요. 개새끼야. 인정. 주둥아리 존나 터니. 보통 씨. 아, 난 저 부르는 소리가 이제 약간 공포 사운드 같다니까. 보통 씨. 예. 말씀드릴게요. 보통씨 예? 당신과 지금부터 절교를 선언할게요. 절교한다고? 네. 왜요? 기분이 안 좋아서요.
기분 왜 안 좋은데요 또? 네가 나한테 풍선 안 쏴서요. 이제 저가 풍선을 쏘길 바라나요? 네. 와. 그래도 버쭉님 덕분에 조회수 어느 정도 넘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귀여워서님. 네. 이 씨발놈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고 싶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배풍선 쐈는데 그럼 저랑 손 잡으시죠. 쥐통만한 새끼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마인드가 완전 그 마인드가 보통 씨. 완전 그 뭐야 무장공비인데. 보통 씨. 예. 네. 오늘부터 당신과의 절교를 선언하고요. 완전 이거네, 이거. 당신과의 절교를 선언하고요. 코트 이마 이거 완전 니거네 니거 완전 흑인이네 하는 짓. 어? 완전 니거는 총들고 니거는 그거 흑인 비하하는 아니, 거잖아. 아니, 깜둥이라고 비 그 N워드 이거 외국이었으면은. 아니야. 또 얘기가 이렇게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인드가 그 약간 그 깽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이제. 예, 비아가 입에 완전 흑인 그냥 흑인 귀신이야 완전 흑인 귀신. 니거 그거 하지 마 보통아. 너 아니 그 흑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학대당하고. 아, 또 착한 척한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 가족끼리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근데 거기다 대고 니거라고? 미친 새끼네 이거. 나 진짜 나 찐으로 좀 이 새끼 좀 별론데. 아니 그게 아니라 미친놈이네. 어? 아, 지 얼굴에 눈만 몰렸으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몰아가. 사람 새끼가 아니네. 이 살도 몰려가지고 씨. 아. 아, 노래 하나 틀게요 여러분들. 꽃만 이거.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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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왜 추는 거야? 신나잖아.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 아, 난 이해했다. 그거 웃기려고 드신 거죠? 아니죠. 그러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소리요? 네. 소리 지르는 니가. 소리 지르는 니가? 어? 어? 잠깐만.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의도가 있는데? 니가? 어. 뭐? How do you? 잠깐만. How do you? 챔피언. 아니 진짜 미친 새끼 아닌가? 소리. 야 너 이거 유튜브에 내가 박제할게. 너 그리고 나 진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진짜 진짜 나 선정할게. 아니, 이거 사람 새끼 아니다. 아니 소리 지르는 아니 아무리 귀엽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아니, 소리 지르는 니그? 어썸 니그? 이거잖아.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니그 니가. 뭐? What do you do? 니가. 뭐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야. 아 챔피언 추석기네 그걸 이해를 했죠.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잠깐만요. 아니 소리 지르는 니그? 아야 뭐야 그럼 니가. 아 진짜. 니가라고. 와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너 아니, 수준 진짜 떨어지는 개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아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인터넷으로 특정성 이거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계에 있는 흑인분들 비하한 거잖아. 아니야 흑인분들 비하 안 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 니그가 뭔데 그러면. 예? 니그가 뭐냐 니그. 왜 소리 지르는 니가가 아니야 소리 지르는 니그 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니가라고 한 거예요 니가. 다시 불러봐요. 소리 지르는 니그야. 방금 약간 벌었는데 잠깐만 지금 약간 평소에 하던 걸 참고 자아랑 막 싸우다가 갑자기 찰나의 순간에 가! 하고 뱉은 거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와 니코아. 아 뭐?
니코아. 니코아라고? 아니까 아까. 와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이것들. 아니까 아니, 너도 손절해 줄게.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제가 아니라. 너는 고아를 비하했고 너는 흑인을 비하했어. 아니야 니까야 비하가 아니죠. 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냥 니가라고 했잖아. 니가. 다시 그러면은. 네. 귀여워서님부터 다시 불러봐요. 시작.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맞아요. 자 네. 합격. 릴커 저기 보통시 해보세요.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좀 잘못들었나요? 만리그? 뭐? 어 방금. 만리그? 만 명의. 와 이게 나 이거 난 이거 아, 인권 여러분 아니죠. 신고할 데 없어요? 인권 분쟁 뭐 이렇게 이런 쪽 아니 이거 이거 얼굴 안 보인다고 익명성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마늘 마니 마니가가 마늘이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마늘 뭐? 뭐?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마늘 마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요. 인종차별 누하니까 요즘. 자꾸 꺼내시니까 누가. 나는 보통이가 진짜 편협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느꼈던 게 평소에 네. 보통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토크온의 방이 어떤 유형이냐면 랩방이에요. 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힙합이란 무엇입니까? 흑인들에서 시작되는 1974년도에 힙합 문화가 미국에서 흑인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유서 깊고 역사 깊은 그 하나의 문화 하나의 생활 방식이고 그들의 삶 그 자체인데 피곤하냐? 어떻게 그 문화를 즐기면서 니거 니거 니그라고 표현할 수 와, 있을까요? 제임스 브라운의 그 흑인 소울을 무시하셨네 방금. 나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저 이거 넘어가주세요. 청와대에다가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대로 보낼게요. 이거는 너는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시킬 거야. 너 이대로 저도 그만 괴롭혀요. 아니야 너는 내가 진짜 이거 청와대에다 민원 올릴게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야 나 이거 국민청원에 올릴게요. 아 고등님 살려주세요. 국민청원에 이거 진짜 제소해가지고 얘 벌받게 아, 하자.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도 웃네. 재밌어요? 제가 잘못. 아 고등님 살려주세요. 우리 보통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아 왜요? 나 이거 청와대에다 올려야겠다. 여러분 저 아, 오늘 아니요, 방송 끝나고 가주세요. 청와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국민청원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 이거는 봐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아 부모님 봐주세요. 예. 저는 이거 좀 올릴게요. 아니에요. 난 이거 무조건 올릴 거야. 이거랑 아니, 저기 미국 백악관에다가 화이트하우스.com에다 올릴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화이트하우스.com에 올린 다음에 이거 와 나 진짜 화가 나네. 어떻게 같은... 아니 난 놓고 니긋자도 뭐 니긋자도 있잖아요. 난 놓고 니긋자도 모르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니긋이라는 거고 디귿은 있는데 니긋은 없어요. 기억장가? 저 백악관 가서 1인 시위 할게요. 아 봐주세요. 안 돼 안 봐줘.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봐줘. 돌아가. 안 봐줘. 안 바꿔줘.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일본 가서도 헤매던데 거기는 또 안 헤맬까? 지금도 오. 재밌나 보네.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야 보통아 이거 장난 아니야. 너 나도 알아. 화나네 슬슬. 아. 나 이거 아니... 미국 대사관에 저 내일 당장 찾아갈게. 지금 웃잖아. 이게 재밌나 보네. 아니 안 웃었어요. 저 이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다가 전광판에 올릴게요. 보통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요. 여기 올려서 이거 한국의 한 일반인이 한국의 한 이 너드 새끼가 이 N 워드를 써가지고 전 세계 공분을 시켰으니까 전 BBC에 신고할게요.
어,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아니 안 봐줄 거야. 그럼 이 영상도 혹시 BBC에 올라가나요? 네네네 올릴게요. 브레이크 타임이 내일 나올 거예요. 저 미국 유명인 되는 건가? Let's go DDC. 와 미쳤네. DDC? DDC? 이거 야? 진짜 심한 거 같아. 미쳤다. 너는 이게 장난인 줄 알지? 근데 저거는 아,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세상이 끝나 있을 거야. 너는 내일 미국 수화팀에서 넌 가만 안 둔다. 안 돼요. 저 그럼 잠 못 자요. DDC는 동두천 비하한 거잖아 지금 맞지? 예? 동두천이요? 아니 근데 레츠코라는 말은 좋은 뜻의 아닌가요? 비하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 폴로다 레드도 항상 랩 시작할 때 렛츠고 DDC 이러지 않나? 폴로다 레드는 흑인들끼리 네. 랩하거나 얘기하면서 슬랭으로 What's up, nigga man? 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어떤 은어 같은 거라서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건데 폴로다 레드도 마찬가지예요. 동두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동두천 사람으로서 렛츠고 DDC 나 지금 동두천 보고 있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통이간 렛츠고 DDC는 동두천에 있는 사람을 비하한 거죠. 그러면 이분 오늘만 해서 지금 두 건의 사건이 일어난 거 네, 같은데 지금 사건 제대로 말았어요. 지금 저, 오늘, 저 네. 이거 여러분들 카라큐라 TV에 신고할게요. 저 카라큐라 신고 TV 하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TV에 제보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엄태용 TV에 제가 신고하고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난 이거 넌 큰일 났어 이제. 아, 죽겠다. 나 신고할게요. 나 오늘 손절 칠게. 봐주세요. 빨리빨리 손절 치세요. 보통이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아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봐주대용. 어? 아니 봐달라는 걸 애교로. 봐두대용? 안 되겠다. 한 번만 봐주대용. 안 되겠다. 이건 나 진짜 신고해야겠다. 아 신고 아 진짜 힙합에 신고통은 없습니다. 아니, 신고할게요. 진짜 신고할게요. 이거는 방망이 할머니 TV에 바로 신고할게요. 아 방망이 할머니 무조건 말이에요. 신고하지 말이에요.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장난인 줄 아네. 나 이게 너무 화나네. 봐달라고요. 코토지. 코토님의 노고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제 방송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연 청송교도소에 집어쳐 넣을게요. 무서운 네?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청송. 네, 아 전 진짜 바로 넣을게요. 봐주세요. 안 돼, 안 봐줘. 다음 달이면 그분들과 같이 콩밥을 먹고 있겠니? 그렇지. 거기선 토크온도 못할 텐데 어떡하냐? 진짜 금단 현상 최대로 오겠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겠지? 독단 현상.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흑인을 비하하고 전 세계에 있는 동두천 사람도 비하하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비하할 건데?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비하했나요? 네. 전 세계 사람들 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장난인 줄 아시네. 버러지 같은 일. 너는 가만 안 둔다 이제. 야 너도 신고 당해. 너 내 편 들어야지. 저는 죄송해.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손절을 하는구만. 전 세계 흑인 인구수가 와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흑인 인구수가 4억 8천만 명이에요. 4억 8천만 명한테 한 번씩 고소당하겠네. 됐네. 감당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경님? 답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나 한마디만 할게요. 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하세요. 에? 영어로 하시라고요. Somebody help? 지금도 장난하네. Somebody help me? 장난 아닌데? 아, 유, 장난 아니에요. You fucking got a hell. You fucking, 네? you fucking idiot. Please you forgive me once. You fucking coward. You fucking,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야, 보뚜안 열지 좆됐다. 왜? 너, 아, 뭐? 나 맨날 좆되냐, 근데? Everything's gonna be okay. 어떡하냐? 야, 진짜. I'm coming for you, Linda. 맨날 좆돼, 어? 왜? 또 왜? 용, 저분이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없을까요? 저분은 갱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왜 항상 아니 저는 왜 항상 이렇게 결말이 딕이죠? 딕? 저는 왜 항상 결말이 이렇게 X같이 되지? 왜까? 한 번만 봐주세요. 싫어요. 구치소에서 나오면 연락해. 한 번만 봐주고 누구 한 번 사가고 나 갈게. 아니요, 무기징역이라서 못 나갈 거예요. 코트님. 네. 그러면 제가 코트로 이행시 하면 봐주시나요? 코. 코딱지를 봤다. 트. 트름을 했다. 거. 사용할게요. 사용식 아. 할게요. 아, 한 번. 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새끼야. 한 번만 봐주세요. 보통이로 이행시 기호사님이 하세요. 어, 그럼 보. 제가 잘하면 봐주시는 건가요? 생각 좀 해볼게요. 보. 보. 저 참 보를 참는다고? 네. 보를 참아? 보라색 구멍. 하나씩 봐요? 보라색 구멍 뚱 뚱뚱하지만 벌려봐. 아! 아니 이거 전세계 어린이들이 보는 TV 프로그램 보라도비 보라돌이 지금 텔레토비의 보라돌이를 가지고 성적 대상화 시켜서 지금 전세계 보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하를 했어요. 이거 보뚱이가 더 심각하거든요. 일단 보뚱이랑 같이 사건 묶어가지고 할게요. 보라색 그걸... 구멍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보라돌이의 구멍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라돌이가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고소할게요. 죄송해요. 저 이거 텔레토비 TV에 신고할게요. 미쳤다. 머리 위에 구멍 있지 않나요? 머리 위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 난 신고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신고할 거예요. 죄송해요. 보라돌이가 남자건 저... 여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라돌이의 저... 구멍이라는 얘기를 했죠. 저 그게 아니라 보라색 구멍은 보라색 색종이 그거 찢어가지고 구멍을 벌려라는 뜻이었어요. 아니요 저 아동 성착취로 신고합니다. 야 무릎 꿇고 머리 손 올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아, 저 이거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딸배헌터 TV에 제보할게요. 아 저 진짜 그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딸배헌터는 누군데요? 신고할게요. 딸배헌터는 누군데요? 신고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신고할 거예요 저는. 안 봐줘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셔야 속이 풀립니까? 이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죠? 당신들의 더럽고 불결하고 불손한 사상을 바로잡는. 야 융띠융! 한 번만 봐줘라. 신고합니다 저는. 한 번만 봐줘라. 신고할 거예요. 한 번만 봐줘라. 아니요 저는 진짜 신고합니다. 아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라색 종이랑 보라색 구멍 버섯.
이제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만 엄격해? 지금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당신들은 귀등으로도 내 얘기를 안 듣겠죠?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당신들 집 앞에 인터폴이 찾아갈 겁니다. Holy shit. 짐 싸야겠노. 전면전 가시 전면 그러면 전면전 가시죠. 반박해 보세요.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준다고 해서 될까요, 과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귀여워서가 별풍을 쏜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 근데 네? 별풍 쏘고 싶어도 오늘 코트님한테 충고 한번 했다 강퇴당했어요. 자, 퍼즐이 슬슬 맞춰지네요. 신고합니다. 1600대가니가 어떻게 퍼즐을 맞추죠? 죄송합니다. 저 그 보뚱님은 진짜 장난 같은데. 네. 진지하거든요. 뭐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보라돌이 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영어로 하세요. 저 한마디만 해. I'm sorry, Thanos. Sorry, thank you, Winky fans. I'm sorry. But. 야, 진짜 너도 진짜 썩마디기다, 썩마디가. 죄송해요. 영어를 못하겠어요. 야, 어디서 비계, 야, 어디서 비계, 비계에 바람 뚫리는 소리 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와. 존나. 진짜. 자기감 느껴지는 거 알아? 지능 낮은 친구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지능이 낮은 죄입니까? 저 포함해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 찐따들 사이에서 알파맨이다. 그만 괴롭히네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푸릇푸릇한 20살이랍니다. 야, 오늘도 현타 뒤지게 올 것 같은데. 진짜 나 지금 현타 오거든 약간. 저 진짜 군대를 2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만 징징대. 어? 그럼 제대로 네? 영어로 보라데리 팬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쏘리 땡큐 윙키 팬스. That's not what I meant. Sorry. 푸시 같은 년. You pussy. I won't do anything that could be misunderstood to others. You pussy. I'm sorry. You fucking pussy. 파파고가 없었더라면 이런 사과도 못했겠어. 파파고 이용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제가, 신고할게요. 제가 멍청한 게 무슨 죄인데. 아니 저는 이거 네이버에 신고할게요. 그렇게 괴롭혀 속이 풀리냐고요. 아니요 저 이거 파파고 네이버에 신고할게요. 당신의 죄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해야겠다. 저 새끼 솔직히 군대 면제 시켜주자. 휴. 그만 울어. 강해져야지. 엄마, 엄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미리 군가를 연습해서 가면은 좋을 거예요. 전선을 간다 아니 전후부터 가죠? 저 전선을 간다 창모 보전밖에 모르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창모가 아니라 군모로 대갈박 후려맞을 수가 있으니까.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어? 구창모 상병. 어? 지금 경무청 비하하는 거예요? 새끼 진짜 크불하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 너한테 불평 쓴 죄밖에 없어. 통신보통 지금 한 6시 빨리 다시 또 6시 34분 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시작. 오늘도 되게 뭐 많이 기름진 거 드셨나봐요. 결의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난 딸인데 집구석에서 토크온하며 힘든 인생 살아간다. 아, 쟨 진짜 찐따 같다. 근데 아. 재미도 없다. 근데 너만 하겠냐. 진짜 발로 뻥 차주고 싶네. 아. 전선을 간다 불러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시작. 간다 왕간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역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죄송합니다. 코치 장병 젊은 역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젊은 역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잃었네. 아,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전우야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눈동자. 요, 한 맺힌 눈동자. 똥마렵다. 아하하. 아, 똥마렵다고 해버리시는.
노인네이트 아닐까 봐. 그 코트님, 예. 저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놀러 갔다 오라고 저 보통이나 제주도 여행권 한번 선물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나 왜 껴놨니? 나랑 같이 연동 가서 치즈 돈가스 먹자. 나 보통아. 예? 너에게 비행기표가 딱 두 장 있어. 네. 나랑 하와이 가는 비행기표 그리고 네. 기어워서랑 같이 가는 제주도 비행기표. 뜬뜬 뜨드든 뜬뜬 뜨드든. 아, 가슴 콩닥콩닥. 잘 봐. 나는 일반인이라서 어딜 가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저기 돼지는 인천공항 가는 거부터 저 코트 아니야? 사진 겁나게 찍을 텐데 너가 민망하지 않을까? 이제 코트님 어필 해보세요. 그냥 죽을게요 저. 왜요? 네, 어필 한번 해보세요. 하와이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네. 죽을게요. 근데 거기 지금 그 동네 지금 산불 났다 아니에요? 하와이 산불 맞아요. 산불 났죠 그죠? 예. 발주원 손실. 그러면 괌. 여친 괌. 제주도 갈 보통이 괌. 저는 어렵다. 생각을 몇 분이나 하는 거야, 인연아. 연돈이야, 돼지돈이야, 골라 얼른. 통쟁이 내 찐따인데. 와, 잠깐만요. 나 은근 돈 많다. 어떤 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막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 역겨웠어.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네. 물어본 사람 댓글 고고.